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비타 세라보 체렐라 인데 비에나무디 마셀 핀티 트로마토. 노래와 글, 그림까지 모두가 천재라고 인정하는 조영남. 하지만 그가 진정한 천재임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랑. 그렇게 놀라울 일이 없어. 뭐 물건으로, 뭐 해오는 걸로. 야, 너 상상을 해봐. 뭐 이렇게 없어야 뭐 해오면 와 그러지. 다 있는데 다 살 수 있고 그럼 뭐 놀랄 일이 뭐 있겠어. 그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저 공평한 거야. 어떤 점에서 그게 공평한가? 지루하다. 지루하지? 지루하다. 아니야, 공평하다는 건 뭐 이렇게 부자들은 행복할 것 같잖아. 뭐 다 가능하니까, 돈 있으니까. No. 외로운 거 부자니까 부자려니 하고 가차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억수로. 그러니까 외로움은 더하지. 형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들도 다 좋고.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 남자들 싸워. 어디 싸워요? 어이구 맨날 내는 맞고 살았는데 뭐. 맞고 사셨어요? 네. 옛날 그러면 가고 옛날 뭐고 그랬죠. 요즘은 어떠세요? 지금 근데 아주 가뭄에 콩 나듯이 만나시지만 습관이 들어서 네. 어떤 때는 저 미워요 그게. 미운데도 네. 속으로 굉장히 미워요. 형이 밉다가도 네. 형이 옛날 그러면 예, 얼른 가죠.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절대 권력자였던 형. 그런 형과 나란히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 가수 조영남의 재미있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누님으로 모시는 가수 이미자 씨와 합동 공연 연습을 하기로 한 날이다. 평생 노래를 해온 만큼 그에게 노래는 가장 오래된 친구와 같다. 가장 편안하고 또 정겨운 친구. 그가 가장 그다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누님 이미자 씨 등장. 영남이 끝나고 조금 쉬어야 되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쉬고 좀 하고. 예. 그러고 이제 좀 쉬려고.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가왕 조영남과 이미자. 이 순간에도 조영남의 깨알 자랑은 멈추지 않는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 번 했어. 까다로운 가수하고 마치는 대한민국 남자 가수는 유일하게. 둘의 노래 호흡을 듣고 있으면 그의 자랑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여자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남자 조영남. 오늘도 마찬가지.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4, 7, 4. 크게 부리지 마. 거기 안 올라가. 크게 부리지 마. 거기 안 올라가. 아니야. 말 그대로 영남이 잡는 미자 누나다. 그게 왜냐면 거기 하다가 이 마지막 여기 부분은 네. 같이 해야지. 여긴 나 혼자 하다 여기만 같이 하니. 아이고. 요거 정리 되셨죠? 깨부리지 마. 깨부리지 마. 정리 되셨죠? 같이 해야 돼. 자, 우리 잘 하지만 이대로 잡힐 조영남이 아니다. 리와인드 해봐봐. 틀림없이 내가. 들어가, 들어가. 나와. 리와인드 해보느냐. 이렇게 해야 음악적으로 된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 그러라고? 그럼요. 그럼. 거기는 화음 붙일 저그 고기. 잘 안 올라가지.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을 유일하게 그 중전마마라고 보신다고 아, 중전마마하고 누이 이 중전마마 아주 까